다음 강의해 주실 분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한종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강의 제목은 가마라브 라디오스리 for ABM Is it possible to predict occlusion이고 한종호 교수님은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저희 가마라프의 메카라고 하는 뉴 피츠버그 및 아까 그 폴록 폴록 선생님이 계시는 폴록이 아니고 말 그 리기스 교수에 있는 프랑스 마르세유 교수를 연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마라프 라디오스 방수술학회의 총무 상임이사로 계시고 우리 한종호 교수님 언제나 강의를 하시면 아주 저희들한테 명강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AVM 라디오 서저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뭐 간략한 이제 인트로덕션과 이제 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김동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난 한 20, 30년 동안 끌어오셨던 이 라디오 서저리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AVM의 라디오 서저리는 닥터 슈타이너가 이제 1970년에 이제 첫 케이스를 시행을 했던 걸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1969년 이제 12월에 SH로 이제 발현이 된 환자였고 이제 오시피탈롭에서 PCA에서 이제 브랜치 두 개에서 이제 피딩이 되는 AVM이었고 라디오 서저리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AVM 라디오 서저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나이두스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전체를 이제 이렇게 이 타겟으로 잡는 이제 이 방식인데 그 당시에는 이 지금 생각하면 AV 피스튤라처럼 피스튤라 포인트를 이렇게 타겟으로 잡았고 이게 과연 먹혔을까 싶은데 이 환자가 19개월 이후에 이제 AVM이 토탈 오클루젼이 되는 이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AVM 라디오 서저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아로바 트라이얼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 AVM을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에 이제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인터벤션 그룹에서 데스나 이제 스트로크의 아웃컴이 이제 이 메디컬 매니지먼트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그룹보다 훨씬 나빴기 때문에 굉장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디컬 매니지먼트 언론이 인터벤션 세라피에 이제 이 우위에 있다라는 이제 아로바 트라이얼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 아로바 트라이얼의 이제 이 스타디 디자인의 이제 디펙트가 크게 부각이 많이 되면서 한계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제가 조금 의문스러웠던 것은 이제 이 사이즈가 대체로 이 맥시멈 AVM 사이즈가 이제 25mm 정도로 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AVM 사이즈가 이제 뭐 3cc 미만이라고 하는 게 3분의 1을 넘는데 이 굉장히 많은 환자 반 이상의 환자에서 이제 엠볼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된 게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이 남는 스타디고 뭐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일 대번에 발끈했던 거는 UCSF에 당시에 계셨던 로톤 교수였고 예, 하이볼륨 ABM 센터에서 이제 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수술하면 컴플리케이션이 이 메디컬 매니지먼트 그룹하고 거의 필적한다. 그래서 이 스타디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데이터를 냈고 이 라디오 서저리 그룹에서도 아로바 트라이얼에 이제 인롤이 될 만했던 이제 조그만 환자들, 조그만 사이즈의 AVM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서저리 후에 이렇게 블리딩 리스크가 급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메디컬 암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트로크인아 데스의 이런 아웃컴이 과연 나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라디오 서저리 그룹은 80% 정도에서 큐어를 얻기 때문에 이런 트리트먼트를 과연 안 해도 되는 거냐라는 이제 반박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아로바 트라이얼 이후로 이제 굉장히 ABM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라디오 서저리는 이 128.6cc 되는 이런 굉장히 큰 볼륨의 AVM에서도 큐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옵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AVM에 대한 리포트를 조금 찾아봤더니 서로준 선생님 지금 삼성에 계시는데 이제 쓰셨던 모야모야 환자에서 이제 AVM을 트리트먼트 했던 이제 케이스 리포트였습니다. 2002년에 뉴로서저리에 이제 발표가 됐고 이 이다스를 했던 환자들에서 이제 ECA를 통해서 이제 이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고 이제 이 ABM이 보였던 거는 이제 큐어가 됐던 이제 환자였고 이제 두 번째 페이퍼는 이제 이 PC 베이스드
이 안지오그래피에 이제 이 디스토전을 코렉션하는 시스템 페이퍼 발표가 2003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잘 몰랐는데 지금 여기 두 화면에 이제 디스토전이 약간 있습니다. 여기 이 인디케이터가 여기 일부가 맞지가 않는데 양쪽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안지오그래피 화면이 TV 화면처럼 이렇게 곡면에 있던 걸 이 감마 플랜 으로 이제 평면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디스토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코렉션하는 이제 시스템이었고 이 많게는 이제 한 3mm 정도의 오차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는 그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페이퍼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퍼가 이제 2008년에 제가 JNS에 발표를 했던 페이퍼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도저 어자스트먼트의 아웃컴을 발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 워낙에는 이제 레이디오 서저리에서 이제 도즈 볼륨 릴레이션십의 근간을 이루는 젤버그 라인을 따르는 게 기존의 이제 레이디오 서저리의 방식이었다면 김동 교수님께서는 이 레이디오 서저리 이후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도즈를 상당히 리덕션을 하시는 이제 트리트먼트를 계속해 오셨고 그 아웃컴이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발표됐던 데이터들과 이제 컴퍼러블하다는 이제 아웃컴을 발표를 했고 레이디오 서저리 이후에 이제 파셜 엠볼라이제이션이 레이디오 서저리 이후에 블리딩 리스크를 4배 정도 올린다는 이제 아웃컴을 얻으면서 그 이후로는 아마 지금 라지 ABM에 대해서도 파셜 엠볼라이제이션은 서울대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파셜 엠볼라이제이션 이후에 리커런트 블리딩을 했고 서지컬 리섹션을 했던 환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페이퍼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 도즈 리덕션을 했을 때 이 라지 ABM은 여전히 이제 이 큐어 레이트가 매우 낮고 큐어가 되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이제 이 롱텀 팔로우업에서 이제 헤모리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서제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라지 ABM에 대한 페이퍼를 발표를 하면서 아까 폴록 교수가 이제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서구권에서는 주로 이제 볼륨 스테이지드 라디오 서저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이 타임 스테이지드 아까 뭐 폴록 교수는 뭐 템포럴 스테이징이라는 뭐 표현을 쓰셨습니다만은 이게 퍼스트 라디오 서저리 이후에 이제 이 로도즈로 트리트먼트를 하고 볼륨 리덕션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이도즈로 이제 리트리트먼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게 아마 라지 ABM의 또 하나의 트리트먼트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서제스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저 JNS 페이퍼를 썼던 거는 이제 김동 교수님 밑에서 이제 펠로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시면서 야, 이 ABM이 우리가 치료를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잘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모르겠다. 일단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라 그러시길래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펠로우실에 앉아서 데이터 정리를 하는데 진짜 막혔나 안 막혔나만 보고 가면은 되게 뭐라 하실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시저 데이터를 옆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승엽이 형이 이렇게 오시더니 야 너 시저 데이터 그거 논문 쓸 거냐고 데이터 정리를 했는데 써야죠 이랬더니 지금 당장 안 쓸 거면 자기를 달라 그러셔서 그때 데이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나갈 줄 알았으면은 당연히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예, 시저 아웃컴 이 이제 이 감론 을박이 조금 있었는데 레이디오 서저리 이후에 시저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이제 이런 페이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ABM이 오클루전이 되면 시저 아웃컴에서도 임프루먼트를 보인다는 페이퍼를 페이퍼를 양승엽 쌤이 2012년에 뉴롤로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페이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ABM이 토탈 오클루전, 큐어가 되면은 시저가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고 ABM이 오클루전이 되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시저 컨트롤 레이트가 이제 현저하게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시저가 같이 컨트롤 되면서 ABM이 큐어가 되면 환자들의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까지 향상이 될 수 있어서 레이디오 서저리는 ABM 트리트먼트에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서제스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페이퍼는 2016년에 이제 이 비너스 프리도미넌트 ABM이라고 베스큘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저 약간 비너스 말포메이션 같은 이제 이런 비너스 컴포넌트가 강한데 이제 아트리얼 브러싱이 있는 이런 ABM의 형태에서도 레이디오 서저리 이후에 아트리얼 브러싱이 상당히 줄면서 환자들에서 이제 해모리지를
이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이제 이펙트를 얻을 수 있다는 페이퍼였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발표됐던 이제 스테이지드 레디오 서저리를 총 정리를 하셔서 백선하 선생님께서 2016년에 페이퍼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타임 스테이지드의 이제 자세한 이제 이 내용, 이 라지 AVM을 로도즈로 트리트먼트 한 이후에 리덕션 된 볼륨에 대해서 이제 하이도즈를 썼을 때 충분히 그 아웃컴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이제 이 큐어에 가까워지는 아웃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이제 케이스들에 대한 이제 경험을 이제 페이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폴록 교수께서 이제 볼륨 스테이지들을 하시고 최근에 타임 스테이지 쪽은 많이 좀 쳐다보시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JNS에서 아마 한 2년 된 것 같은데 멀지드 데이터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타임 스테이지드와 이제 볼륨 스테이지들을 비교를 했을 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볼륨 스테이지드는 어쨌든 전체 ABM에 대한 파셜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이 도즈를 줘서 이 리저널 헤모다이나믹 체인지를 일으키고 나면 블리딩 리스크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우려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서울대병원 데이터와 UCSF 데이터를 멀지를 했을 때 볼륨 스테이지드가 훨씬 해모리지를 유의하게 많이 일으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클루전, 이제 이 큐어라는 측면에서 봐도, 처음에 여기 이 첫 번째, first radio surgery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얻지는 못하지만, 이 스테이지드가 거듭될수록 이 time staged radio surgery에서 큐어 레이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볼 때, 뭐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time staged가 볼륨 스테이지드에 훨씬 우월한 데이터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뭐 폴록 교수께서 이 인터벌을 더 줄이고 하이 도즈를 조금 더 쓰겠다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타임 스테이지들을 할 때 그러면 그 타이밍을 언제를 잡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레디오 서저리 이후에 2, 3년 정도의 레이턴시 피리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3년 이상을 이제 웨이팅을 하게 되는데, ABM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MRI 상에서는 이제 나이도수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파인 이제 이런 ABM이 파인 션팅이 남게 되면 거기서 블리딩은 언제든지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뭐 대표적인 환자입니다. 이제 3년째에 이 TFCA를 했는데 레지듀얼 ABM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워낙에 볼륨이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서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1년을 더 기다렸더니 죄송합니다. 뭐 그대로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그냥 블리딩 리스크만 이제 안고 지냈던 게 되겠고, 만약에 이 환자를 2년째에 이제 TFCA를 했는데 이런 게 보였다면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저는 되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MRI를 이제 주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는데 first year response를 봤을 때 첫 해의 팔로우업 MRI에서 볼륨이 50% 이상 내지는 40% 이상 감소한 환자들은 이 큐어 레이트가 다른 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 first year response가 그렇게 좋으면 당연히 큐어가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 와중에 오블리테이레이션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1년에 급격하게 볼륨이 슈링키지 되는 환자가 있고, 볼륨 슈링키지가 미미하다가 2년째까지 볼륨이 계속 줄어드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그룹이 상이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오블리테레이션을 얻는 그룹과 못 얻는 그룹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볼륨 체인지 레이트, 이 두 그룹 간의 볼륨 체인지 레이트 요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ABM의 레디오 서저리는 디스토전에 대한 코렉션,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accurate planning을 시도를 했고, 도즈 어서먼트를 통해서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면서 아웃컴을 최대한으로 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CG 아웃컴은 물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치료라는 에비던스를 제공을 했고, 이 스테이지도 타임 스테이지도 레디오 서저리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이제 이런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타임 스테이지도 레디오 서저리의 정확한 에비던스, 리트리트먼트를 언제 할 건가에 대한 답을 저희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되게 많은 행사들도 가고 학회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제 처음 본것 같은데 뭐 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아프조 교수입니다. 이 50주년 행사 때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나이프 학회에서 폴로 교수, 야마모토 교수 그다음에 뭐제 연수 갔을 때 이제 은사셨던 이제 맥더멋, 레지스, 세리자와 등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뵙게 됐는데 뭐저뭐 부산에서 이제 뭐 올라와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이런 세계적인 이제 석학들을 보게 되면서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거는 학회를 가시면 이제 꼭 사모님을 이제 모시고 오시는데 학회 가시기 전에 꼭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가족들 오는가?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 꼭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학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다녔는데 뭐 저희 가족들도 지금 김동연 교수님이랑 같이 갔던 학회를 굉장히 잘 기억을 하는 것 같고 뭐 일본 학회였던 것 같은데 우리 둘째는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를 파고 있던 사진이 이제 찍혀가지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해외 학회는 부끄러워서 못 데리고 간다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버릇이 조금 고쳐졌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표정이 되게 이제 엄격하신데 왜 이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언제는 되게 엄격하시고 온화하시면서 때로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이제 위트와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퇴임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본 연주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예, 권병기혁 교수님. 지금 그 라지에이비엠에 대한 치료의 그 스테이징에 대한 개념도 실제로는 아까 볼륨 스테이징이라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또 타임 스테이징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두 번째 타임 스테이징의 그 개념이 조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테이징의 개념하고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볼륨 스테이징을 할 거냐 아니면 도수 스테이징을 할 거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작년에 2월 달인가 아마 그 메타나시에서 도수 스테이징보다는 볼륨 스테이징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게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됐던 건데 실제로 지금 말하는 그 타임 스테이징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치료하고 리크런트 치료를 한 것도 다 다음 스테이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개념으로 도 스테이지하고 타임 스테이징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신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처음에 도수를 주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엔조를 해봐서 사이즈가 줄면은 거기에 더 많은 도수를 준다 이런 개념의 처음은 그거는 스테이징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거는 뭐 리커런트 트리트먼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개념의 일종의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타임 스테이지드에 대한 이제 아웃컴을 페이퍼에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리뷰어들로 받는 지적이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인텐션이 있느냐, 이제 퍼스트 트리트먼트 당시에 이런 세컨드 트리트먼트에 이제 인텐션을 가졌느냐가 이제 이게 리트리트먼트 그냥 페일리어한 이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리트리트먼트냐 아니면은 타임 스테이지드의 개념을 갖고 갔느냐인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확립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에 이제 이 ABM의 변화 패턴을 가지고 리트리트먼트 타이밍을 본인이 치료자가 정확하게 잡아간다면 그건 인텐션을 가진 이제 타임 스테이지드 개념이 좀더 확고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ABM이 그 가말